185,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이진입니다. 아이진의 테마는 코로나19 mRNA 백신 원숭이두창 건강기능식품이 가 있습니다. 아이진, 은는 동사는 2000년 설립되었으며 신약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벤처기업으로서 2013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 2015년 기술 특례로 코스닥 이전 상장함 허혈성 질환 중 당뇨망막증, 욕창, 창상, 그리고 심근허혈 / 재관류 손상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자궁경부암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바이오 IT 시스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는 의약품 도매와 건강기능식품 사업 개시함. 기업 개요 대시 의약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을 영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년 11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고 기술성 평가를 거쳐 201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하였음. 대시 동사의 주요 제품은 당뇨망막병증 치료제, 욕창 치료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등이 있으며 노화에 의한 허혈성 질환을 치료하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 중에 있음. 대시 세계 최초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치료제 이즈미로틴 개발 기업으로 프랑스에서 임상 2A를, 한국에서 임상 2상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후속 임상 진입 계획. 재무 대시 바이오 대시 IT 부문의 매출 감소와 의약품 등의 판매 감소에도 한국 BMI와의 대상 포진 백신 후보 물질인 이지허츠 기술 이전 계약 체결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파생상품평가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 수익 증가가 기대되며 COVID-19 백신의 남아공 2분의 1 A상 승인, 국내 및 호주 임상 1상 투여 완료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2년 10월 19일 14시 6분 기준 장중 아이진의 시가총액은 13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이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82위입니다. 아이진의 상장 주식수는 2147만 8340주입니다. 아이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이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5.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2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1배, 3,4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4억 원, -137억 원, -35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7억 원, -149억 원, -346억 원입니다. 아이진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번지 01% 사인이고 유보율은 676.7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48.54이며 전일 대비해서 1.41 -0.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82이며 전일 대비해서 0.73 더하기 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진의 2022년 10월 19일 14시 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6,1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280원보다 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0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진의 종가는 6,190원이며 주가가 아이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진의 종가는 6,190원이며 주가가 아이진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아이진은 거래량 42,33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5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600세주, 한국증권에서 6,332주, 키움증권에서 5,455주,
메릴린치에서 4,831주, 하나증권에서 3,51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600신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327주, 한화에서 4,800신한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286주, 유한타증권에서 3,8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만 7,39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